안녕하세요. 일상오빠의 실용음악 시장청음 양세진. 안녕하세요. 윤영주입니다. 네, 저희 오늘 52강이고요. 유닛으로는 C9입니다. 네. 저희가 좀 오랜만에 되게 녹음을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52강까지 업데이트 하는데 좀 텀이 있었는데 먼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가 막 여름이어서 네. 선생님도 바쁘시고 저도 네. 좀 바쁘시고 좀 좋은 일 하셨잖아요. 네네. 또 외국도 갔다 오고. 네. 네. 이번에 저희 화성학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선생님이 매년 필리핀에서 뮤직캠프라는 걸 몇 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제가 정말로 진짜인지 뻥인지 아 네네. 올해 따라오셨죠. 네. 따라가 봤거든요. 네. 근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아 음악을 배워서 정말 남줄 수 있구나. 네네. 그거를 제가 좀 제 두 눈으로 확인해서 아, 네. 저도 좀 어떻게 도울 수 있나 좀 고민을 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 7화음 중에서 마지막 파트잖아요. 네네. 마이너 세븐이랑. 네. 지난번 7화음은 메이저 코드에서 뭐 장칠도 떨어진 음과 단칠도 떨어진 음이 합쳐진 코드를 배웠었고요. 이번에는 3화음에서는 마이너 코드 아니면 디미니시드 코드에 7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7화음을 중에서 세 가지 그래도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예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디미니시드 세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 세븐은 네. 마이너 코드에 단칠도가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마이너 코드 하면 조금 뭐 우울하다고 했고 좀 어둡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또 칠음이 더해져서 뭐 여전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밝아지진 않는 것 같고요. 좀 어두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또 디미니시드 세븐 같은 경우는 또 3화음으로는 디미니시드 코드랑 합쳐진 7화음이기 때문에 뭐 더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는 디미니시드 3화음에 단칠도가 붙은 거고. 그렇죠. 네. 디미니시드 세븐은 디미니시드 3화음에 또 감칠도가 붙은 거죠. 네네네. 근음에서 감칠도 떨어지는. 네. 이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혹 계시면 네네 맞습니다. 저희 뭐 맞아요. 뭘 맞습니다. 말하실 게 맞습니다. 네네네. 저희 일상 오빠의 실용음악 기초 이론. 네네네. 네, 그거 1권 노란색 책 네, 보시면 네. 거기 나와 있거든요. 또 이론 공부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시창청음이니까 네. 이걸 좀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1. 코드를 두른 후 펼친 화음을 불러보세요. 1번 셋, 넷 네, 그 다음 네, 이건 모두 다 단삼도 간격이죠. 2번 해보겠습니다. 셋, 넷 셋, 넷 셋, 넷 네, 그러니까 지금 디미니시드 세븐은 근음, 삼음, 삼음, 오음, 오음, 칠음 이렇게 세 개의 간격이 모두 다 단삼도고 네.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는 앞에 두 개만 단삼도고 세 번째가 장삼도고요. 마이너 세븐은 처음만 단삼도고 두 개가 다 장삼도. 오히려 부르는 거는 네. 디미니시드 세븐이 부르기는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계속 단삼도로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음이긴 하지만 저희가 B에서 배우는 그 음정 단삼도 장삼도 그걸 또 기억해서 부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세 개 다 네. 유쾌한 느낌을 주진 않네요. 그렇죠. 그 처음 시작이 무조건 마이너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화음을 듣는 문제인데요. 네, 한번 들어보면서 이 소리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진 화음을 들어보세요. 네, 1번 해보겠습니다. 1번
확실히 다르네.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네. 우울한 것 중에서도 뭐좀더좀 우울하고 뭐덜 우울하고 뭐 많이 우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본인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형상화하면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시창 처음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는 처음 근음을 듣고서는 이제 그다음 화음을 불러보는 건데요. 3. 근음을 듣고 주어진 화음의 구성음을 각각 불러보세요. 네, 1번 해보겠습니다. 1번. 둘. 네, 그다음 마이너스 7. 둘. 맞습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7이죠. 네, 그 다음 디미니시드 7. 선생님, 저 이거 공부하셨는지 잘 잘하시네요. 부르죠? 근데 이거를 음을 다 나눠서 부르다 보니까 네네. 진짜 그 미묘한 차이를 좀 느끼겠네요. 그렇죠. 말로는 딱 못하겠지만 이게 정말 디미니시드 7이랑 마이너스 7 플랫 5는 다르구나. 네네네 마이너스 맞습니다. 7은 다르구나. 이걸 느끼겠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마이너스 7 플랫 5 마이너스 7 디미니시드 7뭐 이렇게 복잡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단삼도냐 장삼도냐 요 차이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감삼도냐? 강삼도는 네 아니구나, 없고요. 아니구나. 네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장삼도네. 단삼도 아니면 장삼도 장삼도네. 간격이니까 네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처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4. 표시된 근음을 참고하여 코드 이름과 구성음을 적어보세요. 1번 한마디로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7 플랫 5냐, 마이너스 7이냐, 디미니시드 7이냐를 찾는 거잖아요. 네네. 어차피 근음은 나와 있으니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1번. 그렇게 뭐 많이 어둡진 않죠. 이거 마지막 건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들려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고음이어서 네,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번. 이거는 마이너스 세븐이잖아요. 네. 이건 이건 많이 디미니시드. 우울하고요. 네, 요즘 안정적 이거 두 번째가 그러면 하프 디미니시드다. 네, 마이너스 7 플랫 5죠. 저도 유식한 네, 얘기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7 플랫 5는 또 하프 그렇죠. 하프 디미니시드라고도 디미니시드. 그러니까 부르잖아요. 뭐 결국 네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거는 마이너스 7일 거고요. 네. 많이 불안한 건 디미니시드 7일 거고 중간 거는 마이너스 7 플랫 이거 5겠죠. 그럼 네 번째 그 G 근음인 거는 뭐예요? 나 이건 그게 마이너스 7. 이것도 마이너스 네. 7이에요? 그것도 안정적으로 들려서 그러니까 C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7 플랫 5, E 디미니시드 7, G 마이너스 7. 확실한 거는 제가 마이너스 7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 디미니시드 7도 약간 무슨 소리인지 아니까 거기 사이에 맞습니다. 있는 하프 디미니시드만 좀 느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2번, 3번도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 해보겠습니다. 5. 소리를 듣고 마이너스 7 플랫 5를 고르세요. 네, 그 중간 느낌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1 2 이번 좀 많이 우울한데? 3 이거는 좀 그냥 안정적이고요. 4 네, 이것도 이것도 많이 네. 우울한데? 그러면 이거는 1번이에요. 네, 1번이 네, 마이너스 7 플랫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요령으로 좀 비교를 하니까 좋다. 이게 근데 딱 들었을 때 마이너스 7 플랫 5를 제가 한 번에 듣는 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뭐 주변이라기보다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렇죠. 실화음이랑 들으니까 확실히 차이를 좀 알겠네요. 저희 52강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좀 오랜만에 했는데
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좀 남은 네. 강의 열심히 달려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강의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오빠의 실용음악 시창 경험 양세진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